자,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유가 얼핏 읽으면 쉬울 것 같은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와 그 지난주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그 비유는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따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의 의미들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는데 그닥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특징이 뭐냐면 그 비유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던져만 놨지 주석도 해석도 없어요. 왜 그럴까? 특별히 앞서 두 번에 걸친 비유는 그 이야기 얼개가 매우 복잡하고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설명 자체가 굉장히 그 직선적이라서 이거는 누구라도 이렇게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물론 의미는 달라요. 유사해서 학자들은 이 두 비유를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쌍둥이 비유다. 쌍둥이 비유다.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유는 두 개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두 비유 속에 담아진 공통점은 무엇이며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이길래 이 비유는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을까? 그 결론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4절을 좀 보십시다. 천국은,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자 여러분 앞을 좀 잠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깐 좀 봐주십시오. 비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혼선을 일으키기 쉬운 게 뭐냐면 비유가 너무 그 잣구 하나에 매달리다 보면 이 비유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중심 담론을 이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월요일 날 12시에 그 아무개를 만났는데 그러면 12시가 중요합니까? 아무개를 만난 게 중요합니까? 아무개를 만난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따지고 들면 왜 하필 12시에 만났는데?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12시라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누굴 만났느냐가 중요하고 누굴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만났느냐? 여기까지 의미를 확대해야 이게 맞는 건데 왜 12시인데? 왜 하필 12시인데? 이러고 이제 따지면 이 이야기의 전체 그 기둥을 흔드는 결과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비유는 너무 자꾸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보화는 누군가 어떤 목적과 보관의 이유로 밭에다 감췄어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재물 보관의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릴 적 기억이 나요. 6.25 때만 다가오면 저희들을 앉혀놓고 항상 고향 얘기를 하세요.
저희 어머님 고향이 황해도 그 북쪽이죠. 해주가 고향이십니다. 그리고 19살 때 이제 전쟁이 터져서 피난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가 댁이 참 잘 살았대요.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님 말씀이 잘 살았대니까 뭐 끝을 알 수 없는 과수원이 두 개가 있었고 또 해주 역 앞에 그 몇백 명씩 묵고 가는 장병들 그때 그걸 여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로보호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두 개나 운영이 돼 있었고 그때는 부의 상징이 집에 전축이 있냐 없냐가 부의 상징이었대요. 그 전축이 두 개씩이나 있었대요. 모든 게 두 개였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 말씀이니까. 근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외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과수원 어느 귀퉁이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금은 폐물을 다 묻더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을 박스 같은 데다 넣어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이 근대 사회도 그런 전쟁과 순환의 역사 속에 재물을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했듯이 고대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밭은 누군가의 밭이겠지만 그 보물이 정말 이 밭 주인 것인지 근데 아닐 개연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굳이 농부라고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somebody, 누군가 지나가다가 보화를 찾고 찾다가 발견을 한 겁니까? 우연히 발견을 한 겁니까?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초점을 흐려선 안 돼요. 누군가 그 보화를 땅에 묻어놨는데 묻어놨던 사람이 죽었던지 그때는 격변이 많았거든요. 쫓겨가는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보화의 출처는 성경에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밭에 그 보화가 그냥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보화가 찾아진 게 아니라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것만큼 명징하게 잘 설명한 대목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인위적인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천둥 같은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만난 구원의 역사죠. 이것을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 우리에게도 다 그런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아 그냥 시름에 젖어서 지나가다가 예배당 건물이 보이길래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해서 텅 빈 예배당 끝머리에가 앉았는데 괜히 눈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이 본당 뒤에 십자가가 자기를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경험들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눈물과 감격과 기쁨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거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발견한 자의 태도를 좀 보십시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하며 돌아갔죠? 기뻐하며. 여러분 이 기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러면 그 밭에 발견된 가치와 자기의 다 판 소유와 어느 가치를 더 높게 본 거죠? 밭의 가치가 아니라 밭의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더 높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소작농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왜? 아니, 그 밭 다 팔아서 살 정도면 뭐하러 남의 땅에 농사 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꾼인지 또는 지나가던 사람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화를 발견했고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제 질문 과제가 생깁니다. 이 농부가 그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것은, 첫 번째 질문, 밭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보화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그렇죠.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그 밭에다가 투자한 것은 그것이 헌신하고 수고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본문은 제 인생에도 한 축을 흔들었던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아, 내가 정말 여기 우리 3.1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굉장히 수고했나 보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굉장히 애썼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목양실에 앉아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뇌리에 번개가 치는 느낌이었어요. 야, 이 도둑놈아, 이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은 밭 때문에 밭을 샀냐, 보화 때문에 밭을 샀냐? 보화 때문에 밭을 샀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보화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면 그게 헌신하고 수고한 거냐, 당연하고 마땅한 거냐? 제가 거기서 숨을 거의 쉴 수가 없었어요. 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가슴 밑바닥에 공로주의가 들어와 있구나. 여러분, 공로주의가 들어오면 뭘로 발전하는지 아세요? 보상 심리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지내온 세월이 몇 년인데 날 이렇게 대접해? 이게 이런 생각이 왜 들어와요? 보상 심리 때문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보상 심리는 한국 교회를 말아먹는 공로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이 보화를 기꺼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기뻐서, 발견된 보화의 기쁨 때문에 기꺼이 팔 수가 있었어요. 제 친구 아들이 저 관악구에 있는 명문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이제 면담을 신청했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앉아라. 오랜 기도 제목이었는데
학교 입학할 때부터 기도했던 일인데, 아버지 저 아무래도 졸업하고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친구 목사는 왜 하필 너냐? 너 말고도 선교사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너희 산골짜기에서 엄마 아빠 너 졸업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 넌 이 집의 장남인데. 그리고 너 그 S 대학이 아무나 가는 대학이냐? 그리고 네 앞에 보장된 탄탄한 진로와 미래 아깝지 않냐? 그냥 아들이 아버지 화만 내지 마시고 기도라도 좀 해보셔야죠. 솔직히 그 아들 말에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얼마간 기도를 서로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기도했니? 그럼요, 제 문제인데. 아버지 기도하셨어요? 그럼. 네 문제가 내 문제인데 기도해야지 당연히. 근데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변 분들로부터, 친인척들, 아는 덫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래, 아무개야. 아깝지 않냐? 예, 맞아요.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보장된 연봉, 일터, 탄탄한 미래.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근데 아버지, 이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만난 사람은 아까울 게 없던데요? 이 말에 아버지 고개가 툭 떨어집니다. 미안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우리 아들, 잘 컸구나. 네 길 가라. 지금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어요. 학교를 이미 졸업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엘리트 1% 안에 들어가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메섹 언덕에서 만난 이후에 쏟아놓은 고백입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진짜 영광을 만난 자는 아까울 게 없더라. 우리는 그 사랑에 매여서 헌신도 수고도 하는 거지 그 헌신 수고 자체가 공로주의나 나를 알아봐 달라는 보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즉 보화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발견한 기쁨이 일생을 갑니까?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Already,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Already, but not yet. 그는 아직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마 하신 감람산 위에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지금 끼어 있어요.
이 여정 속에 수많은 눈물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 압살할 때가 있어요. 그 스탠리 하워즈라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고령입니다. 80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대 새파란 나이에 참 아름다운 자매와 만남이 있었고 결국은 그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그 자매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뿔싸 정신병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누군가, 그러니까 그 가상의 환상 속의 인물이 누군가 자기 이상형인데 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보 날 좀 제발 놔줘, 이혼 좀 해줘. 이거를 몇 년을 졸랐는가 하면 24년을 졸은 거예요. 이혼해달라고, 나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런 병이 있나 봐요. 멀쩡해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지고한 순종으로 이 스탠리 하워즈 박사는 끝까지 그 사이에 아들도 하나 낳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 가정을 깨지 않고 유지하려고 정말 분투에 해당하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계속 아내는 그 증세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주변 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나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좀, 우리 지금 남편이랑 이혼 좀 시켜달라고 너무너무 힘겹게 못 살게 구는 바람에 24년의 결혼 생활을 결국 이혼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얼마나 돌아버리겠어요. 그 결혼 생활을, 그것도 24년을 그 지경에서 유지를 했다는 게 그건 기적이죠. 아직 젊었으니까 다시 새로운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지금 수십 년째 80이 넘도록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참 어마어마한 굴곡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이분이 이런 그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성도의 삶은 뭔가? 답 없는 인생길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맞는 청년들도 보면 무슨 답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무슨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스탠리 하워즈는 그 파란 많은 인생을 겪어내면서 성도의 삶은 뭔가? 답 없는 인생길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끝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인생의 원리를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좀 뜨거운 맛을 못 볼 때는 아, 인생이라는 말이지 이런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살아본 대로 다 되니까. 그거 왜 가난한지 알아?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단순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렇던가요? 이 거대한 세상의 구조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악마저도 한 특정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시대가 요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도 이 질문에 걸렸었어요. 나이가 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 본문만 보면 멋진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대로 새로 번역을 하자면 내가 바람 발자국 옮기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질문이에요.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걸어가면서 이런 질문에 한두 번 부딪힙니까? 하나님 이번 일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고난을 겪을 만한 아무 짓을 안 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질문이란 말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이름 뜻이죠. 그가 기근이 나자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남편 잃고 기둥 같은 두 아들 맞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안은 거의 폐가가 되어 달랑 여자 셋만 남습니다. 한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이름을 가진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다시 오던 길에서 돌아가고 룻만 신앙 고백을 붙들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 그거는 효심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동리 사람들이 몰골이 망가져버린 나오미를 보면서 아니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기쁨이요 희락이요 즐거움이 아니냐? 그러자 나오미가 그때 입에 한 말이 뭐예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말하라 하시오. 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쓰다. 인생을 살아내보니까 답도 없고 의도대로 되지도 않고 쓰더라. 쓰더라.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캄캄한 밤에 길을 잃었어요. 그것도 산 속에서. 찾다면 죽어요. 맹수의 위협이나 기온 때문에. 밤 한 길은 좌우히 끼어서 어디가 어딘지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희미한 사인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거기가 이 팻말이 자기 목적지를 가리키는 팻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팻말을 부여잡고 오, 이젠 살았습니다. 이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팻말을 쓰다듬고 감격해서 막 지난 시간 그 길을 찾느라고 혼신의 진액을 뺐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도 나고 발견된 기쁨에 감격해서 거기 그렇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가야죠. 가야 돼요. 그러다가 두 번째 팻말이 나왔어요. 앞으로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 그 팻말 안에서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나오는 팻말은 또 쓱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아직 목적지가 오지 않았잖아요. 목적지가. 요즘 그 세계적으로 한국의 뜨거운 영화 한 편이 지금 난리죠? 미나리.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갖게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스포를 하고 싶어도 어느새 제 별명이 스포의 달인이라고 소개가 났더라고요. 얼마 전 절대 스포하면 안 되는 영화를 나도 모르게 결말을 얘기하는 바람에 근데 거기 이제 특별히 조명을 받는 배우가 윤여정이라는 배우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주 배우 기준으로는 참 훌륭한 배우죠.
근데 그분이 뒤늦게 배운 영어인데 다 의사소통이 되고 그 반 이상은 영어로 진행하는 그 영화의 대사를 다 소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인터뷰, 기자들. 근데 그분이 남긴 어록이 많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신의 그 명품 연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명품 연기요? 돈이 절실해봐요? 저절로 나오지. 나는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분이 배우로 살았지만 대충 대강 살지 않았구나. 치열하게 살았구나. 예,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직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발견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런 감정선에 속지 말라고요. 오늘도 지긋지긋한 하루고 또 치열한 일상일 수밖에 없지만 그냥 약속 하나를 붙들고 가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델을 보이셨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2절을 한번 돌려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결국 성경 전체의 또 하나의 주제가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은 어린 양의 잔치로 끝이 나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아버지가 함께 즐기자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비경이 자리 잡은 목적지에 가는데 가파라요. 힘이 들어요. 일행들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자기는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중간에 걸터앉아서 아유, 갔다가 온 일행들 보면 그냥 섞여서 내려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근데 먼저 앞서 부지런히 올라갔던 일행들이 그 어마어마한 목적지의 풍경과 비경을 보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니 왜 여기 앉아있어? 아우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가보니까 어때? 야, 죽여.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일단 가봐. 내 언어가 부족해.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갈까요? 안 갈까요? 웬만하면 갑니다. 웬만하면 갑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증인들이. 아유, 거기 안 가는 게 나아. 괜히 땀만 뺐네. 그런 증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도 괜히 올라왔네. 그럴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영광을 발견한 자는 아까울 게 없습니다. 오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서 현실이라는 시공간의 현장은 고달프지만 또 용기를 내고 믿음을 추스려서 쫓아가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